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지진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시켜 먹는 게 더 많아가지고. 아, 맞아. 확진자 된다는 분들 되게 많은데. 나도 온라인 강의를 계속 집에서 한 몇 달을 하니까 밖을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막 계속 앉아가니까 배만 나오고 다른 데는 모르는데 좀 뱃살은 수습이 그러니까 안 여러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채널을 이제 시작하면서 비디오로 봤는데 정말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내가 역시 내 영상을 내가 봐야 그래서 아 이 어쨌든 채널을 계속하려면 다이어트는 좀 해야 되겠다. 원래 나는 또 의지가 좀 약한데 어떻게 했어? 강력한 약물을 먹는 거? 먹는 양인데 그게 피부과 거기가 성형외과도 아니고 피부과 병원인데 그런 것들을 처방해 주더라고. 그래서 아는 지인이 나는 이걸 주로 먹는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그래서 먹기 시작을 한 거죠. 살은 빠져? 살은 쭉쭉 빠져. 두 달 만에 한 15kg 빠진 것 같아. 왜냐면 식욕이 전혀 안 생기거든.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이걸 먹으면 뭔가 붕붕붕 기분이 뜨면서 일을 해도 힘든지 모르겠고 일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잠도 안 와. 그러니까 일할 때마다 그 약이 생각나는 거야. 중독되는구나. 중독이 되는 거야. 그렇게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소화기관에 그 부분 들어있던 지방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기의 위치가 재배치가 되면서 뭔가 틀어진 거야. 소화를 시키려면 쓸개집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 쓸개집이 나가는 그 길, 쓸개 자체도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 그래서 몸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응급실을 가야 되고 병원에서는 가장 빠른 회복 방법은요 다시 살을 찌우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지. 정말 최악의 방법이라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nope. 약은 너무 그 힘드네. 약의 모든 부작용을 다 경험해본 사람. 아 정말 저는 추천하는 방법. 네. 간헐적 단식. 저는 딱 2년 됐거든요. 이제 일단 간헐적 단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이틀을 굶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틀을 풀로 굶고 나머지는 먹고 일주일 동안. 나는 하루에 8시간을 먹고 16시간을 금식하는 걸 그냥 쭉 이어가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틀 굶을 자신은 없어서 이제 8시간 먹는 걸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예 물도 안 먹었어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독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이 만들어져. 저녁 타이밍에 별로 배가 안 고파지는. 배가 안 고파진다기보다는 먹으면 약간 체하거나 탈이 나거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될 때는 약속을 잡긴 잡았어. 근데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지만 아예 저녁 약속은 안 하는 걸로. 처음에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일주일 한 달을 못 버티는 거거든. 근데 그때만 진짜 독하게 그때만 버티면 그 다음은 오히려 다른 어떤 다이어트보다 좋다.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오히려 더 간헐적 단식을 권하거든. 왜냐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어 그 시간에. 낮 시간에 먹으면 되니까. 낮 시간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다 먹는 거지. 먹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꼬박 아침 저녁 몸무게를 기록해. 진짜 한 달에 1kg씩 빠졌던 것 같아. 그게 확확 빠지진 않거든.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우리가 이걸 참아야 되는 이 시간에 이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는지. 와, 그거는 일단 사람을 안 만난다? 집에 가면 식구들이 밥을 먹으니까 맞아. 안 먹을 수가 없다. 근데 식구들이 밥을 먹어도 안 먹을 수 있어.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생각해봐. 친구랑 약속도 안 해.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멀리에. TV도 버렸어. 10시 반 되면 자. 새벽 4시에 일어나. 넌 무슨 일이야, 사냐? 재미가 이런 뭔가 막 먹고 마시고 하는 재미 말고도 내 몸에 맞춰서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도 돼. 나도 뭐 출장 가잖아. 숙소에 들어와서 편의점에 가서 뭐 커피나 과자 같은 거 그래 내가 이때는 일탈을 해야지. 감동란 먹어봤어? 그게 뭐야? 감동란이라는 계란? 반숙 계란이 있어. 두 개 딱 들어있는. 아 감동적이야. 아니 근데 나는 술 이렇게 맥주 같은 거 한 잔씩 해도 혼술 같은 거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되면 안 되고 어쩌다 한번 치팅데이처럼 풀어주는 거지. 근데 요즘에 걱정인 게 맥주로 부족해. 맥주에 한 소주를 3분의 1병 좀 타야 아 이게 좀 그러면 애주가로서 그걸 어떻게 내가 나의 관리를 위해서 조절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얘기해봐. 일단은 맥주에 소주를 섞는 짓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네. 캔 맥주로 마시면 이거 한 병을 한 캔을 다 먹기가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컵에 따라 마시면 그러면 금방 아 그래? 무슨 차일까? 목 넘김이 달라. 컵으로 마시면 꿀꺽 꿀꺽 이렇게 마시면서 캔으로 마시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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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캔채 먹는 맥주는 컵에 따르지 말자. 와우! 근데 그거는 물어보고 싶어. 뭘 위해서?